부산의 한 지역에서 6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온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24군데죠. 남아있는 증거는 현장에 혈흔 족적, 그리고 240mm 발자국이 발견됐고요. 그 해당 사건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시신의 얼굴이 집에 있는 옷까지 이불로 싹 다 덮여 있었습니다. 무덤같이. 온몸을 찔러놓고 얼굴을 덮어놓는 건 이거 무슨 심리예요? 일단은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일단 면식범의 특징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 당연히 뭐 가족 또 남편이 가장 수사 대상자를 설정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는 남자 중에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240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 족적을 가지고 여성일 가능성이 크게 보였죠. 하지만 모든 사건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피해자의 남편 말씀하신 것처럼 제 1차 수사 대상자로 올렸고요. 그런데 이분은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하더라고요. 여성이 살해되는 날 남편분은 분명히 다른 지역에 있었고요. 그때 또 다른 인물이 용의선상에 떠오르게 됩니다. 남편 말고요? 네, 바로 남편의 친구죠. 돌아가신 여성분이 남편 친구에게 5천만 원 빚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혹시 모를 일이니까 이 남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범죄 의심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에게도 알리바이가 증명됐고 아침에 전화를 안 받으니까 와이프가 연락이 안 된다. 친구한테 내가 지금 먼 곳에 있으니까 네가 내 대신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 좀 살펴봐주라 하고 부탁을 했거든요. 네. 그 전화를 받은 남성은 곧장 친구 집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친구 아내를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목격한 주민도 있었기 때문에 남성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은 답보상태에 접어들죠. 네. 알리바이가 다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당시 저는 사실은 폭력팀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강력팀이 아닌 형사팀의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건도 엄밀히 말하면 제 사건은 아니었고요. 당시 이 수사를 처음 만났던 수사 전담반에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접어들었고 형사과장님 저를 불러서 야, 네 선것 한번 해결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수사 전담반에서 했던 수사 서류들을 밤낮없이 다시 확인을 했죠. 근데 이게 웬걸? 아까 그 남편이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남자 아내가 가출한 뒤로 3년째 실종 중이더라고. 친구 아내를 수사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은 거죠. 아니길 바랬죠. 바랬고 우선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실종된 아내 주변인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탐문을 시작하고 수사를 해봤는데 실종된 아내분은 자식이나 손자나 내팽개치고 가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게다가 우연찮게 여자가 혼자 가출을 하면서 현금하고 신분증이 된 지갑을 싹 다 놓고 몸만 사라진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느낌은 확실했지만 뭐 좀 더 자료를 더 모아야 싶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실종된 아내 앞으로 매월 20만 원씩 생명보험금을 자동 이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죠. 무려 실종한 지 3년이나 됐는데 계속 돈을 불입하고 있었던 거죠. 결정적으로 보험회사에 그 실종 관련 생명보험금 수령에 대해서 상담한 사실이 메모장에서 확인을 제가 했죠. 네, 그래서 남자를 바로 불렀죠. 네. 불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조사를 거쳐오다 보니까 앞에 칼로 찔러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각인이 되어 있었죠. 알리바이도 확실했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 아니니까 잠깐만 할애를 해달라 해서 예상치 못한 아내 실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보험회사의 정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들은 밀었더니 입술이 계속 타들어가고 당황한 기색이 너무 보여서 쉽게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했던 걸 내밀었습니다. 종이컵. 종이컵이요? 네.
그래서 물을 한 잔 좀 드세요. 이렇게 미리 준비한 종이컵 물에 담아주니까 거짓말같이 물이 찰랑거리고 종이컵 휘어지더라고. 아. 손에 식은 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구부러지더라고. 이 사람이 죽는 게 맞구나. 그래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그때부터 부드럽게 이제 제가 달랬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생에 다 털고 가자. 자식들을 봐서라도 진실을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실 아내가 집에 있습니다. 머리는 안방, 몸통은 거실. 어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모든 형사들을 동원해서 남자의 집을 찾아가서 구들장을 팠죠. 받고 정말 아내 시신이 나왔는데 남자 말대로 머리는 안방에 있고 몸은 거실에 토막이 난 상태로 매장. 지난 2002년 10월 부부 싸움을 하다가 부인 55살 모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거실과 현관 바닥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 싸움 도중에 홧김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를 하게 됐고요. 살해 후 거실에 시신을 묻으려고 했는데 몸 전체가 안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머리를 토막냈고 안방에 머리를 묶고 몸통은 거실에 묻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가 젊었을 때 목수였더라고요. 원래는 방바닥에서 잠을 이제 자던 사람이었는데 안방에 아내를 묶고 난 이후부터는 뭐 마음이 편할 사람이 없죠. 집집도 하고 침대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더 놀란 거는 현장 검증할 때 집안에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제가 참 허탈하고 기가 찼습니다. 물론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친구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도 자기가 죽인 게 맞다고 시인을 다 받았고요. 친구의 아내는 알고 보니까 내연관계였고요. 아우.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랬구나. 돈을 갚아라고 하니까 니는 그 돈 없어도 안 먹고 사나 하고 무시하는 말에 화가 나서 살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족적이 보니까 24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남자의 원래 발 사이즈는 다 확인을 하고 보니까 265인가 그럼 사실은 뭐예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240mm 여성용 등산화를 맞지도 않는 걸 구겨 신고 범행을 했던 거죠. 이후에 그 남자가 범행 도구를 버렸다고 하는 야산에 가서 피 묻은 여성 등산화, 옷, 그다음 범행 도구로 사용된 작은 식칼까지 모두 발견했습니다. 아니, 15년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 15년밖에 안 받았다고요? 아니, 이미 이제 15년... 17년 전이니까. 이게 그때 당시. 아유, 뭐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쳐도 15년은 진짜. 지금은 출소했겠네요. 근데 이렇게 딱 생각에 전환을 하신 게 되게 귀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수사관 개인마다 이제 각자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팀장님의 추리에 이제 딱 맞아떨어진 거 보면은 아마 사건이 제 주인을 찾지 않았나. 아, 사건의 사건이 제 주인을 찾았다. 참 멋진 표현이다. 당시 같은 세 지령팀에 있었는데 부산 바닥이 시끌시끌했던 건 큰 사건이었습니다. 서무성 팀장님이 사건 해결하는 거 보고 나도 같이 수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